네, 여러분, 이제는 제 채널에 뭐 고정 시리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시리즈입니다. 예. 오늘은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봅시다. 자, 어떤 사연인지 볼까요? 일단 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딱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는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시고 이거 얼마 정도에 여러분 살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에 나왔다. 벼룩시장에 나왔는데,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 4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럼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이 정교한 문양. 이 4만 원 주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도자기가 아니죠. 그죠? 이게 우리는 눈썰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한번?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서 중고 거래로 35달러짜리 작은 도자기를 그릇을 산 사람이 횡재를 맞았다. 이 그릇이 600년 넘은 중국 골동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론 이게 만약에 공장에서 만든 거면 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는 도자기일 테지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손으로 그린 건지 이런 거, 손으로 그렸는지 아닌지 이런 거, 그죠? 잘 파악을 해보면 딱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24일 CNN에 따르면 이 골동품은 다음 달 뉴욕 소도비 경매에 출품이 되어서 예상 경매가는 3억 3,300만 원에서 최대 50만 달러. 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죠. 예상 경매가보다 더. 여러분 보시면 되게 정교합니다. 백자에다 청화백자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문양도 특이하고 백자니까 뭐 송나라 때뭐 이럴 때 아닌가? 그래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소유주는 지난해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인근 한 주택의 야드세일에서 이 도자기를 발견했다. 흥정 없이 35달러에 사들인 직후 소도비에 연락해서 감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야, 여러분 보세요, 이 무늬. 당초 문양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이런 거. 야, 식물의 문양과 이 정교함을 보십시오, 이게. 야, 진짜. 중국 명나라 거래요, 명나라. 송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감정 결과 전문가들은 이 도자기가 명나라 시대인 15세기에 중국 황실의 의뢰로 제작된 것이다. 황제들이 쓰는 건, 와, 진짜, 정교하네. 구체적으로는 1403년에 142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도비 중국 미술 부문 책임자인 안젤라 메가티어는 연꽃과 모란, 국화, 석류꽃 등이 그려져 있는 이 도자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몸체와 부드러운 유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본능적으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소도비에 따르면 이 도자기와 유사한 골동품은 전 세계 6점뿐이다. 대만의 국립 고궁박물관, 영국의 런던, 영국 대영 박물관과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등에 소속돼 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러면 뭐 30만에서 50만 달러가 아니라 500만 달러에도 팔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죠? 예, 가격을 지금 매길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죠? 야. 여러분들도요, 혹시 집에 또뭐 예전에 뭐 진품 명품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런 막 집에서 막그막 찾아보고 그러면 나오고 그런 분들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진짜 감정을 의뢰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아십니까? 여러분도 인생에 또 피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인생이 이렇게 막 제 인생이 피신다면 이제 저한테 또 후원도 좀 그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어쨌든 이런 소식, 네가 어디서 여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시리즈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예,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